죽이는 바비네는 내 방송 끄기 전에 완주만 한번더 해보고. 네, 뭐 나중에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완주만 한번더 할게요. 그러니까 한번 풀코스 쫙 녹화를 해놓고 다시 그 후한번 뭐 방송을 끄고 해보든지 뭐 말든지 해야죠. 영상 동화편. 아, 설명할 게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뭐냐 그 기본 스피드런 이외에도 사실 저는 그 확장 카테고리 많이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좀 여러 스플릿 다 만들기 그거 좀 귀찮. 지금 연휴 동안에 제가 잠을 막 푹 못 자가지고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자. 아마 근데 스플릿을 만들어도 아마 저는 그 채팅창 띄우는 것 때문에 다시 설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냐 캠도 놓으니까 채팅창 자리하고 그 캠 자리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. 그래서 지금 장면을 연구를 따로 해놔야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는. 디자인 뭐 샘플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그게 보고 막 마음에 들면 좋은데.
아마 그 이즈레님이 요즘 기록을 새로 안 내니까 그거 같더라고요. 그 지금 뭐냐 레이맨 그 스피드러너 중에서는 제가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구독자 수는 제가 제일 많더라고. 아 네. 오늘 0시부터 딱 켰어요. 그 뭐냐 어린이날 끝나고부터 딱 켰어요. 사실 지금 이거를 지금 몇흑째 하고 있어가지고. 아 맞아 그분 레이맨은 가끔은 하시던데 그 스피드런은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왠지 한 번은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트위치 동시 송출을 최근에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튜브까지는 그 무슨 게임을 했는지 알 텐데 그 아 방송이 힘들어가지고 아마 왠지 트위치에서 한 번은 보여주기식으로는 할 것 같아. 동시 송출 아 그래요? 근데 그거는 하더라고요. 타임은 안 재고 막 뭐냐 일부러 적 안 때리고 가기나 아니면 뭐 인생사 얘기하면서 레이맨 하는 뭐 그런 건 하시던데 가끔씩은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. 좀 이게 그 아이씨 또 이게 안 먹히네. 저기서 그 열매 잘만 때리면 그게 성공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. 사실 이게요 뭔가 그 이스터에그 같은 거를 막 찾는 재미가 있으면 즐겜을 할 만은 해요. 근데 별로 이스터에그가 많이 없어. 이스터에그가 많이 없어. 아, 플레이스테이션은 그거 한 방이 되잖아요. 플레이스테이션 한 방이 되는데, 이건 안 되잖아. 아, 피를 또 먹고 가야 되잖아, 이렇게. 글쎄요. 약간 그 조작 키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?
가자. 먹고 하는 게 헬. 그쵸?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. 목 버그네. 자, 여기가 속도 빨라지기 전까지는 정말 쉬어가는 구간이죠? 이번에는 안 말리기를. 아, 거기? 아이고, 이렇게 말리다니. 아, 또. 거기요? 그 이레이저 플레인스 첫 번째 거기는 사실 진짜 감각이 이거하대요. 지금은 뭐 제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완주는 한다 그랬으니까요. 뭐 이따가 한번. 그 뭐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레이저 플레인즈 첫 번째 스테이지가요 맥스 퍼센트한테 진짜 짜증나요. 왜냐면 그 뭐냐 라이프 하나를 그 스폰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요 그 위층으로 거의 끝에 막힐 때까지 갔다가 그 막힐 때까지 갔다가 그거 스폰을 해놓고 처음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층으로 한참 가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요. 맥스 퍼센트 할 때요. 그 온라이브 할 때. 그 라이프 하나 때문에 만일에 그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. 그리고 그 크리스탈 팰리스? 거기도 그 거기 스콥스에서 유일한 마법사 있잖아요. 그 마법사를 하려면요 그 스테이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고 죽으면 그 다음에 팅이 3개밖에 없어요.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. 팅이 3개밖에 없어. 그래서 그 막 어릴 때는 그 뭐 모르고 계속 사진 찍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맨날 그 사진 찍고 나서 팅 3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스콥스 마법사를 잘 못했던 거예요.
하여간 뭐 그래요. 거기에다 그 스콥스 마법사는 또 그거잖아요. 그 오히려 거기는 링부스트 꼼수 이용하면 제대로 몸 안 먹히잖아요. 딱 그 정석대로의 그 길이 많아가지고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봉골스 하긴 할 건데 왜 이 불안하지? 100개? 한 번만 해보고. 에이, 한 번은 죽자. 저기 안 올라가죠. 맥스 퍼센트는 진짜로 그 위치를 다 외워야 돼요. 외워서 다녀야 돼요. 아 맞아요, 그 이레이저 플레인즈 마법사를 그렇게 통과해야 돼요. 그 이레이저 플레인즈 그 마법사 때문에 한번 커져서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. 한번 죽고 다시 되네. 완전 말릴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됐어. 아 대신에 플스는요 그 뭐냐 PC버전 그 이레이저 플레인즈 마지막 감옥 있는 그 자리가 마법사잖아요. 그래서 막 오히려 그 맥스 퍼센트 할 때는 거기가 편해요. 쉬, 뭐야 왜 이리 또 잘 돼. 떠들면서도 한 번에 되다니.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레이저 플레인즈를 거의 실수를 잘 안 해가지고 의외로 저는 거기를 실수 잘 안 해요. 에잉 좀 모자랐다. 근데 여기는 오히려 나아요. 여기는 그냥 하면 되거든. 여기는 되돌아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살짝 뛰고 여기는 안전하게 그냥 때리고 그냥 서자마자 주먹 치고 가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그래도 뭐냐 그 두 번째 스테이지 스파이크를 뭐냐 한 번만 제시도 하고 성공하니까 그래도 빨리 오네. 거기서 크게 안 말려가지고 이번에 빨리 왔어요.
여기부터는 근데 사실 그 진짜 막 그런 거 많아요. 이제 그 맥스 퍼센트라든지 그 리버스 케이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막 일부러 죽는 것도 막 몇 개 있잖아요. 근데 뭔가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는 그 쾌감이 좋을 때가 있다. 이상해요. 요즘 막 성공적인 빌드를 한 다음에 일부러 죽으면 그거에 이상하게 막 쾌감이 느껴져. 이상해졌어. 왜 이러지? 이건데. 저기를 제일 많이 죽어요, 요 스테이지. 아까 그 구름 사라진 거. 아주 못한 페이스도 아니고. 달리면 되지 뭐 여기. 뭐야? 왜 또 오늘은 또 여기가 한 번에 안 되니? 조심해야죠. 올라갔다가 아이고야.
자, 가끔 저거 눈알탱이 버그. 관리 잘해야 되는데요. 한 이쯤 가면 안 맞아요. 에이씨. 다 챙겨 먹고 가야 되겠다. 100개가 되려나? 안 되네. 100개가 안 되는군. 천천히 가야지.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여긴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돼. 저렇게 보너스를 먹고 가면 돼요. 이렇게.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. 저런 식으로 보너스 먹으면 돼. 거의 비슷한 스피드로 보너스를 먹을 수 있어서. 자, 여기서 이렇게 100개가 되고. 아, 여기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. 눌렀는데. 그리고 그대로 제가 돌덩이 만들기 전에 때리면 세대면 돼요. 좀 더 고급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. 화면이 너무 앞으로 가가지고. 여기서.
안전하게 할게요. 때리고 점프하면 이렇게 딱 맞아요. 이러면 한 번에 이게 더 성공률이 높아서. 양버진 됐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. 파편이 저 위에까지 날아가서 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. 찍고 떨어져! 핫! 좀 늦게 되었죠? 저기는 매달릴 필요가 없어. 그리고 여기 한번 이렇게 착지를 하면요, 저 구름에서 바로 방향을 바꾸지 말고 구름을 한번 구름 바닥을 한번 찍고 그 방향을 바꾸면 좀 그 반대 방향으로 빨리 움직여요. 아,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일로. Thanks, Rayman, baby.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. 아, 뒷골 땡기네. 그다음에 오, 뭐였어?
됐어. 아, 막 괜히 맞았다. 안 맞아도 되는데. 여기서 왜 맞지? 여기서는 안 쓸게요. 아, 먹고 갈게요. 이러면 먹고 가면 되긴 하는데, 차라리. 어, 여기서 쓰면 되겠다. 오케이. 타이밍 연구 끝. 덕분에 타이밍 연구했다. 그, 넓게 벌어져서 세 개씩 일정 방향으로 그 왔다 가는 그거 갈 때쯤에 그 부스트 쓰면 안 맞네요. 됐어. 연구 됐어. 어, 이렇게 하면서 연구하는 거지. 여기는 안 맞는 게 중요하지. 아, 짓고 땡겨. 나쁘지 않아요? 아, 눈이 피곤해. 자, 이제 여기서 바로 하면 되죠? 응? 뭐야? 이렇게 갈게요. 보험용을 찍고 여기서는 어, 이러면 되는구나. 좀 불안하긴 했는데. 보험용을 찍고 가면 나쁘진 않아요. 저거
없어요. 내려가. 됐어요. 맞기는 했는데 탔네. 나는 저거 방금은 올라 탈 줄 몰랐거든요.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좀 기다리고 있다가 타면 돼요. 또 여기서 하나 둘 셋. 여기는 그냥 해도 돼요. 오우 씨, 한 번에 다 성공했다. 벌써 끝났어. 미스터 스톤 퍼펙트 타이밍. 여기서 HP가 많이 남았네. 그러면 이러면 되죠. HP가 많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한 대 맞고 갔어요. 그다음에 이번에 또 됐어. 자, 주먹 스피드 최대로 먹어놓고 여기서 너무 많이 뛰었어. 여기서 확인 사살. 가볼게요.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. 여기를 한 다음에 아 모자랐다. 그러면 다시 만들어 오면 되지 뭐. 여기도 있거든요. 여기서 만든 방법은 다음에 아닌데? 가볼게요. 안 되네. 그냥 갈게요. 하던 대로. 오늘은 또 이게 안 되네.
그거 한번 해볼게요. 아, 안 되네. 그냥 맞고 가세요. 아,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 작품은.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참... Take this magic seed. Abobim의 저거를 그 두 개씩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. 여기서 이게 아닌데, 이건데. 스피드 두 개 다 먹었죠? 됐고요. 핫! 여기서 그냥 내려가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나, 둘. 달리자. 가만히 서서. 뭐야? 달릴게요. HP가 없긴 한데 뭐 안 좋을 거니까.
여기서 이게 뭐야? 이게 아닌데? 타이밍. 이건데. 도라에서 찍고 갈게요. 기다렸다가 점프 되겠죠? 안전하게. 다음에 내려가고 오씨 위험했죠? 뛰고 숙이고 뛰고 네 맞죠? 초반에 죽어서 다행이야. 뭐가 하나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생각 안 할게요. 그냥 중간에 제가 뭐가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있어요. 주먹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. 어? 금색 주먹 안 됐다. 잘랐죠? 내려가. 됐어.
여기는 실수 안 했죠? 거의? 기다리다고? 됐어. 올라갈 수 있어, 이제. 자, 이제 죽어주세요. 57분. 이게 또 빠른 거였나 느린 거였나 모르겠네. 기억이 안 나요. 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스트? 했어요. 됐어. 여기는요. 오케이, 한 번에 됐어. 이렇게 가면 되지. 다음엔요, 여기서 그냥 이대로 뜨면 돼요. 그냥 막 뛰어. 근데 일부러 맞으면 안 돼요, 여기.
정확하죠? 잠깐만 좀 쉬시고 이어폰 좀 반대로 낄게요. 하나, 둘, 셋. 이러면 빠르게 되죠. 아, 그 빨리 하는 거 못하겠다. HP가 애매한다. 여기는요, 한 번은 넘어갈게요. 아니, 나 보험용으로 그냥 정석대로 할게요. 이게 다음 스테이지 HP도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요. 다음 스테이지 HP도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갑니다.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. 여기는 여기서는 맞으면 버그나요? 왠지 이거 다음에 제가 한 대를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HP 남겨놨어요. 이렇게 떨어지네.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. 아, 어차피 밑에 내려가야 돼요. 불안하긴 한데? HP가 한 개 남았으면 저기서 그냥 죽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게요. 보험용? 정석대로. 왜냐면 저기 감옥을 스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석대로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여기는, 그 다음에 왼쪽 한번 때려주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맞을 일이 없죠.
여기나 그냥 가세요. 위험해. 그러니까 여기는 부스트 쓰기가 좀 좁아. 이렇게 두 번 하면 통과. 기다리고 됐어. 됐죠? 오, 여기 여태까지 타이밍이 제일 좋아. 여기는 일부러 안 맞고 갔어요? 여기서 한 대 맞아야 되니까 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오 대박. 타이밍 제일 빠르다 여태까지.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됐어. 자, 그냥 갈게요. 오, 저렇게 걸치고. 현재까지 페이스가 나쁘지는 않은데 바로 올라가서 탄력 받고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. 그 다음에 핫 올라가고 안전하게 1시간 10분 가자. 에이씨. 실수 안 하게 조심하시고요. 찔리면 죽어요, 저기는. 여기는 떨어지면 돌아갔다 와야 되고. 여기는 괜찮아요. 올라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됐다. 바로 가면 어차피 피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. 됐어. 하나, 둘, 셋. 네. 피. 됐죠?
여기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. 여기 고급 스킬을 제가 못해요. 그냥 갈게요. 가고 올라가고 기다리고 올라가서 넘어가고 하나 둘 보험료 찍고. 왜냐면 여기는 한 번 놓치면 답 없어요. 한번 써보자. 오, 되네. 새로운 기술 습득. 여기도 보험료 찍어놔야죠. 왜 스폰이 이렇게 돼? 한번 기다렸다. 여기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. 위험해. 저거를 못 맞추겠어. 안 되죠? 자, 풀 HP 하고 싶은 짓 맘대로 해도 돼. 죽지만 하면 돼. 오케이. 한번 더. 오케이. 성공. 에이, 안 되네요. 어, 한 번 더 할 수 있어. 쉬는 시간, 커피 타임. 달리고 수그리. 달리고 수그리. 방향 돌려서.
하고 나서 때리면 돼. 이렇게. 여기서 하나 둘 바로 에이 낮았죠. 그다음에 이쪽이죠. 끝. Excellent. 어어, Mr. Dark kidnaps Batilla the Fairy. 올라갔다가 그대로 안전하게 갈게요. 여기는 제가 이런 건 잘합니다. 실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여기서 끝. 기록은 못 세울 것 같은데 왠지 페이스가. 반대로 돌려서 여기서 두 개 뛸 수 있어요. 여기는 여기는 한 개. 무리하지 마시고 내려가고 반대로 놓고 때리고 먹고 보너스로. 반대로 갈게요. 됐어. 만들어 놓고 에이 풀점프 할걸. 여기서 올라가는 타이밍 잘 보고, 네. 잡고, 바로. 됐죠? 이 정도면 타이밍 빠른 거예요. 나쁘지 않아. 쉬는 시간. 화장실 좀 마렵긴 한데 그냥 마실게요. 여기 말고 이제 쉴 시간이 없어.
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트죠. 됐어요. 바로. 안전하게 뛰고 뛰고 올라가고 됐죠? 숙여도 됐을 텐데. 여기서 이렇게 숙이고 그다음에 오케이 됐어. 키 씹히지 마는데 여기는. 내려갔다가 점프 점프. 그리고 여기는 안전하게 이쪽을 극세사 컨트롤하면 안전하죠. 기다렸다가 오케이. 잡혔으면 네. 바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뛰고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야지 타이밍이 맞는데. 여기서 피 안 먹을게요. 저 올라가서 먹을 거기 때문에. 여기서 바로 뛰세요. 바로 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러면 되지. 한 다음에 오케이. 깔끔하죠? 내가 뭐한 거지? 여기를 HP를 최대한 해놓으면 이러면 될 거야. 뛰고 이러면 되거든. 빠르죠? 그 다음에 점프하면 보너스가 나와요.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너스 그냥 챙겨 먹어주시면 안전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. 최고 기록은 아닌 것 같긴 하다. 요 끝에 있으면 안 맞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숙이고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이렇게 있으면 안 맞아요.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잠깐 쉬세요. 어우 뽑으네. 좀 몇 초 놀아도 돼 여기. 자 다시 키보드 잡고 주먹 이씨 거리 모자랐어. 부스트 안 먹혔어요.
타고 넘어가고 깨고 그 다음에 올라가세요. 최고 기록 안 나오겠지? 이렇게 저는 여기서 빨리 하는 걸 더 빨리는 못하겠어. 여기서 사실 시간 좀 많이 잡아먹죠. 착지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하고 하나 바로 뛰세요. 숙이고 하면 네 이렇게 주먹으로 때릴 수 있어요. 바로 뛰세요. 넘어가면 끝. 최고 기록 못 나올 것 같은데 왠지 해볼게요 한번. 핫! 바로 뛰고 올라가고 쇼하지만 말자. 정석대로 하세요. 넘어갈 수 있어요. 한 다음에 여기는 오케이 됐죠? 완벽해. 괜찮아요. 하고 뛰고 퍼펙트. 죽어주세요. 에이씨 왜 걸쳤어. 올라가자. 오, 간당간당 한데요? 됐어. 여기서 안 죽으면 돼. 달리기 멈추고 이게 미끄럽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HP가 3개죠? 위험했죠? 됐어. 여기 이제 안 죽었어. 아, 기록은 못 나겠다. 한번 그걸 시도해 볼게요. 오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
알았어. 그다음에 오 이거 한 번 성공. 뛰고 뛰고 이러면 바로 찍을게요. 오 위험했어요. 에이지핀이 여기서 채웠고 방향키 풀렸죠? 찍어놓고 아 기록 못 세웠다. 여기서 최소 1, 2분이에요. 조금 아깝네. 제 기록은 못 넘어갈 것 같죠? 이거 34분 안에 못 끝내. 기록이 나쁘진 않은데 최고 기록은 아니라서. 안 되죠? 마지막? 에이 정전 기록보다 안 좋아요. 한 이거 직전 기록만큼 나왔어. 저 화장실 갔다 와서 녹화 좀 끌게요. 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네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.